반갑습니다. 오늘은 연극 블랙 코미디라는 작품을 리뷰를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조금 화장이 짙은데 오늘 오전에 촬영하고 그리고 연극을 보고 와가지고 조금 메이크업이 짙고요. 오늘은 연극 블랙 코미디 관련된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20일 4시 공연을 보고 왔고요. 이날 캐스팅은 그린즈의 장순혁, 캐롤의 조연진, 퍼니벌의 오주영, 멜캣의 김희건, 해롤드의 조성대, 클레아의 최유라, 슈파니찌의 이수찬, 밴버거의 박규식입니다. 스토리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극본 자체는 되게 좋아요. 원작은 피터 셰퍼라는 분의 동일 제목인 블랙 코미디를 가져다가 지금 연극을 만든 건데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연극 극본을 찾기는 했는데 전체를 읽고 가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연극으로만 보고 왔는데 연극을 떠나서 극본만 접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고요. 영국 상류 계층의 약간 부조리한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우리나라 판소리에서 얘기하는 약간 해양미라고 해야 할까? 그런 미가 좀 많이 눈에 띄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중간에 슈파니찌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이 전기공이에요. 이 연극이 진행되는 집에서 전기가 나가가지고 정전이 된 상태에서 캄캄한 상태에서 이제 극이 진행이 되고 그 극이 진행이 되는 중간에 이제 극중 인물들이 전기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슈즈가 나갔으니까 회사에서 와서 우리 고쳐주라. 일요일이지만 좀 부탁한다 해가지고 슈파니찌가 이제 이 집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이날 원래 방문하기로 했던 밴버거라고 해가지고 되게 돈이 많은 인물로 나오거든요. 또 재산이 많은 인물인데 어떤 예술 작품을 사기 위해서 이 집을 방문하는 걸로 나오고 그 돈 많은 인물이 집에 방문을 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굉장히 떠받들어 막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간에 이 슈파니찌가 본인을 이제 소개를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은 슈파니찌고 어떤 나라에서 그 철학 공부를 했다. 몇 살까지 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영국으로 망명을 하고 지금은 무슨 전기 회사의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을 소개해요. 철학 공부를 한 철학가죠. 철학가인데 현실에서는 전기공을 하고 있고 진행되는 영국이라는 배경이 지금도 그렇지만 신분사회가 있잖아요.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이 안에서는 그게 1900, 40년대? 40년대 중반, 50년대 초? 약간 이 정도가 그 극중 배경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지금보다 더 인종차별이 심했을 거고 망명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인식이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계급 관련된 그런 차별도 더 심했을 거고요.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그런 적나라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본인 나라에서 공부할 만큼 다 했어요. 그랬는데 영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니까 영국에 있는 귀족들은 이 슈파니찌를 굉장히 막대하죠. 전기공일 뿐이고 하층민일 뿐이고 너는 우리 자리에 껴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극본이 정말 잘 써졌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런 슈파니찌와 그리고 영국 상위 계층이고 돈 많은 계층이고 뭐 귀족 계층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짓을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약혼녀와 4년간 사귀었던 여자 사이에서 뭔가 이간질을 하고 뭐 그 약혼녀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녀의 오빠한테 그 결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다른 사람의 가구를 가져다가 자기 방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돈 있는 것처럼 꾸미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연극이 딱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뭔지 저는 보고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회의 계급에 대한 그런 현실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이 피터 셰퍼라는 분이 그거를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전공이 그래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물론 돈이 있으면 좋아요.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세상에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나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도둑질해도 되고, 나는 돈만 있으면 되니까 저 사람 등쳐먹어도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 내용을 적용해서 이 극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슈파니지를 연기하셨던 이수찬님, 이분이 그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연기를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실은 지식인인, 철학을 배웠던 지식인인, 그리고 대학을 나온 거니까 교양인의 그 수업을 다 들은 거잖아요. 그럼 교양인의 모습을 대사에서 다 얘기를 하고, 어떤 예술 작품을 봤었을 때도 그것을 적절한 단어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와 언어 유희를 보여주면서, 그 연기하신 분이 발음을 진짜 외국인 약간 노동자분이 우리나라 말하는 거 약간 그 어색한 단어 뉘앙스가 있잖아요. 억양이.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연기와 그다음에 이분이 연기한 그 캐릭터가 가장 눈에 들어왔고요. 퍼니벌의 오주영 배우님. 이분도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 퍼니벌은 극 초반부터 나와가지고 극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렇게 임팩트가 막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개성이 막 강한 캐릭터도 아니고, 뭔가 그냥 옆집에 우리 흔히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약간 이 배우님의 느낌이 약간 곰돌이 푸였어요. 되게 푸근한 인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대사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진짜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그냥 얘기하는 이런 톤인데, 그 톤이 너무 적재적소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기면서 부드러운 약간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극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 식의 그 퐁에서 달달한 걸 약간 이렇게 담당하시는,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블랙 코미디를 연기한 극단이 프로합이라는 극단인데, 직장인 연극 단체? 약간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뭐 75명의 단원이 있다고 하고, 2016년에 창단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프로 배우들이 아니라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 프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를 기대하고 가시면 저처럼 실망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극본 자체도 좋았고 내용도 되게 좋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연출이나 아니면 연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아, 이게 그 프로 배우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이 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연극을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되게 힘든 일이고, 그 힘든 일을 기쁘게 하신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에 잡혀서 밥벌이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말 시간과 뭐 여가 시간들을 전부 이제 올인을 해서 이 연극을 만들어 가신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는 되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기 공연이니까, 이렇게 뭐 매번 하는 공연도 아닐 거고, 1년에 몇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대한 좀 욕심들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대에서 더 보이고 싶다? 아니면 무대를 좀더 오래 있고 싶다? 아니면 좀더 눈에 띄고 싶다?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저는 보였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는 아니니까 당연히 아마추어로서 뭐 잘하는 부분, 잘 못하는 부분, 미진한 부분, 우수한 부분 뭐다 있을 텐데, 꿈이 연기였었는데 일상을 그냥 보내고 있다 라 하시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 같은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극단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힘을 모아서 극을 하나 올리는 거고, 혼자서는 힘들지만 같이 모이면 이게 머리도 여럿이면 낫다고, 담당하고 잘하는 분야들이 다 다르니까 힘을 합쳐서 한 가지 작품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좋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다만 본인들이 다 이제 배우로서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무대 선 거는 진짜 좋은 일이고, 칭찬해드릴 만한 일이고 박수 쳐드릴 만한 일이기는 한데,
너무 그거에 욕심을 좀 부리시지 않고 약간 욕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내가 더 튀는 것보다는 다른 상대방들과의 조화미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관객이 그걸 보는 입장에서 좀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뭐이 6월 28일까지니까 혹시라도 보러 가실 분이 계신다면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연은 뮤지컬 갈라쇼가 있대요. 2020년 7월 11일에서 12일 신촌 얘기 아트 시어터에서 있다고 하고요. 시간 되시면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들 인스타나 뭐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 채널 아래쪽에다가 메모해 줄게요. 그러면 이상으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주신 극단 합의분들, 프로 합의분들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더 좋은 모습으로 무대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